화음성중, 네. 화음성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이제 날씨가 조금 덜 덥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이 더우시죠? 예. 네. 이번 한 달은 뭐 덥겠죠. 백중 기도도 이제 겸해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하루인데 평상시보다는 조금 덜 나오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초하루 날 이렇게 모시는 신중 기도는 또그 나름의 또큰 공덕과 또 의미가 있는 기도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 교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은 다내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라는 주제인데. 안 그러시잖아요. 다 주위 환경 따라서. 남의 영향 따라서 남 탓으로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은 다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관련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어린 소년, 슬픔에,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어린 소년을 제도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을 하고 계시는데 길가에 어떤 어린 소년이 훌쩍훌쩍 하면서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얘야,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처님을 딱 보니까 좋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슬피 우는 사연을.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저희 집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너희 아버지 때문에 집이 망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3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어머니 돌아가신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할머니를 화장한 갠지스 강가에 가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울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강에서 강가에서 울고만 있으니 생계를 돌보지도 않고 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이가 하는 얘기를 잘다 들으시고 나서 그 어린 소년에게 귀에다가 이제 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셨어. 뭐라고? 뭐라 얘기를 해주셨어. 근데 부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니까 그 순간 아이가, 그 슬픔에 빠져서 슬피 울던 아이가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돈 거예요. 어느 집 애기가, 아이가 미쳤다는 거야. 얘가 미쳐버렸다는 거야.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사연인 즉슨 그 아이겠죠. 그 슬피 울던 그 아이가 그 어느 날인가 그 일이 부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죽은 소 옆에서 죽은 소 옆에서.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게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소가 죽어도 길거리에 그냥 다 있어요. 그대로 둬요. 소를 신성시하죠. 소는 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우지도 않아.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소, 죽어 있는 소 옆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꼴을, 소 먹는 꼴이 있죠? 꼴을 그냥 한아름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 옆에서, 죽은 소 옆에서, 소야, 꼴을 먹어라. 소야, 꼴을 먹어라.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다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매일, 그러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 애한테 가가지고, 애야, 죽은 소는 꼴을 먹을 수 없단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계속 소야 꼴을 먹어라, 소야 꼴을 먹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미쳤다는 소문이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겐지스 강가에서 울기만 하고 있던 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아무리 어머니 때문에 슬피 울고 있어도 아들이 미쳤다니까 이제 어머니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아이한테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기 아들이 죽은 소 옆에서 쪼그려지고 앉아가지고 얘가 소야, 꼴을 먹어라, 소야, 꼴을 먹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야, 아버지 왔다. 죽은 소는 꼴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고 정신 차려.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데도 얘가 듣는 척도 안 하고 계속 소야, 꼴을 먹어라. 소야, 꼴을 먹어라. 아버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호통을 막 이제 아들한테 호통을 쳤어. 야, 이놈아! 죽은 소가 어떻게 꼴을 먹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를 쓱 보더니 뭐라고 했을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랬다는 거야. 그 순간 이 아버지가 꿈에서 깨듯이 깨달았어. 깨달았어. 여러분들도 뭘좀 깨달으셨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별 생각이 없으셔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에요. 아이가 이제 슬픔에 빠진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아이에게 주문을 해서 아버지를 깨닫게 해서 무지에서, 모순에서, 무지에 빠져 있고 모순에 빠져 있죠.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를 탁 깨닫게 해서 이 꿈에서 깨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했어. 이게 이제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진 분들 많이 보시죠? 장례식장도 가서 위로도 하시고. 근데 슬픔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슬피 울고 있으면은 그부터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일단 우리는, 아니 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슬피 울지 하면서, 그러면서 위로를 하죠. 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근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위로한다고 해서 상대방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잘 위로가 안 되죠. 위로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외면하지? 아이고, 어지간히 좀 하지. 적당히 하지. 이러면서 이제 모른 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뭐 스님 같은 사람이라든지 불법을 좀 배운 사람들은 가가지고 또 부처님 말씀을 탁 전하면서 뭐라 해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니 너무
슬픔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조금 진짜 어떤 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인지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도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죠.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법문을 들려드려서 슬픔에 빠져 나오게 하고자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깊은 슬픔에 빠지면,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깨닫게 해서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 상황을 바꿨어요? 상황을 바꿨어? 죽은 할머니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 두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 아버지의 무지와 모순을 깨닫게 해서 해결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된다 생각해? 죽은 할머니가, 죽은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야 돼. 죽은 내 친정 어머니가 살아나야지 해결이 되는 거야. 중생들의 생각.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상황을 바꿨어요? 안 바꿨죠? 있는 그대로 두고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에요. 정말로 불교의 그런 깨달음의 길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 그 아버지 그 슬픔에 빠져 있던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이런 슬픔에 빠져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긴 세월을 그렇게 빠져 있었죠. 근데 아들이 미쳤다는 얘기에 잠시 어머니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왜 괴로웠는지, 왜 슬펐는지. 어머니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펐는지, 아니면 그 슬픔에 빠져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픔에,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한 생각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괴로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게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다. 근데 모든 게 다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 마음만을 얘기하지 않고 이번 경우는 어때요? 아이의 괴로움을, 아이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이 해결한 게 아니죠. 누구를 깨닫게 했어? 그때는 아버지를 깨닫게 해서 누구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아버지의 문제도 해결이 됐지만 누구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아들의 문제도, 아이의 문제도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 안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연, 과보 이런 얘기하죠? 과 같이. 연애 얽힌, 우리가 인연 그랬을 때 인은 나죠. 연은 누구예요? 나와 관계 맺은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연의 마음을 또 개선해서 내 문제, 내 마음도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교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이 안 되죠. 모든 것은 다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우리 정토에 연불봉사에도 있지만은 엊그저께도 연불봉사 다녀왔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스님도 이제 주로 생활이 이제 저는 그렇게 장례식장에 기도 다니는 게 생활이다 보니까 늘상 뭐 다니죠. 그 스님이 장례식장에 이제 가면은 분위기, 이제 장례식장 분위기가 다 집안마다 달라요. 장례식장
요렇게 분위기를 보면 그 집안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님이 이제 장례식장 연부를 다니던 중에 어느 때인가 그 상주분이 엉엉 우시는 거야. 계속 우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야. 상주들이 너무 울어도 어떻게 또 조문을 간 사람들은 조금 어때요? 몸둘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너무 많이 울어도. 그래서 이제 스님은 해결사니까 어때요? 좀 해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을 해줘야 돼. 왜?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염불할 때또 엉엉 울면은 좀 그렇잖아요. 염불할 때또 계속 울면은 염불 또 집중도 잘안 되고 또 스님도 슬픈 마음이 생겨서 영가 천도가 안 돼, 잘. 옆에서 울면 지나 울진 어디 나가서 울든지 천도 기도도 못하게 그냥 방해를 논단 말이에요. 지부모인데 내 부모인가? 지부모인데 스님이 천도하러 왔는데 천도도 못하게 옆에서 방해하고 있어. 그 이제 엉엉 울어서 이제 스님이 좀 위로차 부처님 울지 마시라고 이제 아 부살님 그만 우세요 이제 스님도 기도도 해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또다 태어난 것은 돌아가시는 것이고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또 인연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보살님은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일찍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가 이제 남은 사남매를 이제 진짜 힘들게 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넷을 다 결혼시키고 이제 막둥이까지 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고생이 끝났다 싶었는데 딱 돌아가셔 갑자기 돌아가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고생 너무 자기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하신 그 생각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서 어머니 좀 편하게 모시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너무 그냥 억울하고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왜 죽어?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좀잘 보살펴 드리려고 하는데 왜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란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이 말이야. 어머니 고생하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막 울었던 거야. 스님이 이제 얘기를 다 해도 이제 스님이 얘기를 하면 좀 어때요? 좀덜 울어야 되는데 더 우는 거야 막 스님도 뭐내 속은 몰라요 하면서 내 사정도 몰라요 내맘 몰라요 이러면서 더 울어. 에이 안 되겠다 이러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 근데도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고 있어. 아이고야 네가 살아서도 불효하더니 어머니 돌아가셔서도 불효하고 있구나 이러고 계속 울어라 울고 싶으면 기도에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울어라. 그래 계속 울어. 이제 기도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아기가 5살 먹은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꼬맹이가 이놈이 이제 배가 좀 아팠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한번 방구를 끼고 싶은데 분위기가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참다 참다 방구를 뽕 하고 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어야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그 큰딸이거든 그 분위기. 큰딸이 막 울고 있고 다들 슬퍼가지고 스님 기도하고 있는데 뽕 하니까 이제 다들 웃음은 나오는데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웃음을 막 참고 이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기가 이제 참다 참다 이제 뽕 나오니 한번 터지니까 어때 이제 그좀 있다가 뽕뽕뽕뽕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염불하는 스님도 웃으면 안 되는데 옆에 이제 가족들은 다 이제 크게 웃어버린 거야 하하하 마음에서 이제 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하던 그 보살님도 어때요? 같이 웃어버렸어. 웃었어. 그때 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부처님께서 1,100억 화신을 하신다더니, 참, 스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되지 않았던 것이 어때요? 그 아이의 반기 한 번에 그냥 다 해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반기로 화현을 하셨구나. 1,100억 하신 부처님께서 반기로 화현을 하셨고, 스님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냥 단숨에 그냥 해결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도 막 이제 웃다가, 아이고,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 이러면서 막 또 엉엉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또 울어, 이제. 울어야 돼. 이제 울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근데 잠시 잠깐은 그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지. 반기가 부처님이란. 기적이 일어났어. 스님도 못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 현상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그 보살님은 홍금이 봐봐요. 본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슬픔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슬퍼서 우는 거라고 우는데, 아, 그러면 A가 방구를 끼든지 말든지 뭐 계속 울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 마음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슬픈 거야. 그죠? 그 사로잡혀 있던 것이 어떤 현상을 계기로 해서 딱 잊어버려졌어? 그 얘기 방구 소리에 그 사로잡혀 있던, 내가 집착하고 있던 그 생각이 잠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슬픔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돼. 그죠?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들이 다 그렇단 얘기예요.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 우리 거사가 화를 내니까 나도 화가 나죠? 저도 화를 냈죠? 이러는데, 아, 거사가 화를 내든지 말든지 내가, 거사가 화를 냈는데 나도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나도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이 화를 내도,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도 내가 그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되죠. 그럼 화가 나는 건 누구 탓이야? 거사 탓이야? 내 탓이야? 근데 다 거사님 탓이라고 그러잖아. 저 인간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잖아. 저 인간이 괴롭게 해도,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돼.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 아, 내가 괴롭고 슬픈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다 알고, 아,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지? 이걸 딱 파악을 하시고 얼른 벗어나버리면 돼. 그러면 순식간에 괴로움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께서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라도 등불을 탁 밝히면 순식간에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라도 등불을 밝히면 순식간에 밝아지고, 천년 동안 밝았던 동굴도 등불을 탁 꺼버리면 금방 어두워지듯이,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등불을 탁 밝혔다고 천년 동안 어두웠기 때문에 천천히 밝아지는 거 아니죠? 그죠? 천년 동안 밝았던 동굴이 등불을 탁 껐다고 해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인연 과보의 이치로 보면 천천히 밝아지고 천천히 어두워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연 과보조차도 뛰어넘어 버려. 그래서 탁 나를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돼? 벗어나 버린. 얼마나 부처님 이 깨달음의 공덕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 사로잡
치면 괴로움이야. 내가 옳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에 왜 싸워?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싸운다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곰곰이 돌이켜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도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아, 또 순지면 맨, 거사님 역성 만든다고, 집에 거사님들, 남자들 역성 만든다고. 스님도 남자라고 남자 역성 만드네. 중도 남자라고 이러면서 남자 역성 면을 든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지도 않은 여러분들 거사님을 뭐 하려고 제가 역성을 들어요? 부사님들 편하게 사시라고, 마음 편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로잡히면 괴로움이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해탈이야.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 불이 나. 불이 그냥 크게 났어. 불 났어. 그럼 야, 저기 불 났구나 하면서 보지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뭔 구경이야? 불구경. 사실은 불구경. 아, 저기 불 났네 하면서 걱정스럽게 애기는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좀 있어 없어? 사실은 조금 있지. 아, 저기 불 났네 하면서. 중생이 다 그래요. 근데 아, 저기 딱 보니까 내 마을이야. 내 동네야. 내 동네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순간 기쁜 마음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순식간에 무슨 마음이 들어? 초조하고 불안하단 말이야. 어떡하나 하고 다시 보니까 옆 동네야. 다행히 옆 동네야. 그러면 뭐라게? 휴 그런단 말이야. 휴. 근데 다시 보니까 우리 동네 같아. 그럼 또 근심이 생겨. 어? 왜 그럴까? 바로 나, 내 것,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같은 불이 나도 괴로울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괴로울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 매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매일 괴로워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왜?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생각에, 슬픔에. 그죠? 마을 어귀에 거지 부자가 살고 있는데 거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움막 짓고 살고 있단 말이야, 마을 어귀에. 근데 그 마을이 엄청난 부자 마을이에요. 엄청난 부자 마을이야. 근데 어느 날 아침인가 밤에 이제 새벽이 들 때쯤에 확 소란스러워가지고 거지 부자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봤더니 마을에 그냥 그 부자 마을에 불이 난 거야. 불이 크게 나가지고 그 부잣집 그냥 몇십 채가 그냥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가 타요 안 타요 이제 다들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불났다고 막 울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전쟁통같이 난리가 난 거야. 어떡할 거냐고 막 다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거지 부자는 둘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저 사람들이 울고 있네요. 아들이 그런다. 어, 불나서 오나 보다야. 아버지 우리는 울 일이 없네요. 아버지가 이놈아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똑같이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쳐서 그냥 다들 슬퍼서 그냥 난리인데 똑같이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래? 그 차이가 뭐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슬프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근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은 내가 무슨 생각에 고집해서 사로잡히면 괴로움이고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게 일체 유심조라. 다른 게 일체 유심조가 아니고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하니까 스님 그러면 제가 이 컵을 보면서 금이 되라 하면 금이 되는 게 그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그게 일체 유심조가 아니고 물론 이제 팔지보살이 되면은 팔지보살의 염력으로 모래를 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요. 팔지보살 정도가 되면 원효대사가 초지보살이죠. 근데 우리가 일체 유심조 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다 내 마음 안에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하는 것도
밖에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있다라는 것.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다 내 생각에 있다는 거야. 죽음도. 우리가 죽음이 다 밖에 사람들 죽고 살고 하는 게 다 밖에 있죠. 무슨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죽음도 내 생각에 있어. 내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생각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이러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삶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밝은 생각하고 아름다운 생각하고 생각에 있어. 죽고 사는 것도 생각에 있어. 여러분들 스님이 이제 나중에 스님이 조금 이제 저는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저기 높은 산에 가서 조금 이제 은둔해서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게 제 꿈인데 스님이 이제 저기 히말라야 가가지고 이제 제가 조용히 혼자 좀 수행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어느 날 다 갔어. 여러분들이 가는갑다 그러겠지. 근데 제가 가다가 저기 산사태를 만나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냥. 근데 그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뉴스에도 안 나왔어 그냥. 그냥 조용히 그냥 산사태 나가지고 조용히 떨어져 죽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년 지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스님 죽었다 생각해요? 아니죠? 야, 우리 스님 한 1년이면 답답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3년 동안 열심히 버티고 계시나 보다.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나 보다. 이래 생각하겠죠? 한 10년 지나도 안 오면 야, 대단하시네. 그 외로운 데 가서 참 수행하고 계시다. 대단하시네. 생각하겠죠?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살아있죠? 역으로 제가 히말라야 가면서 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 또 뭐 스님 잘 지내세요 어땠어요 하면서 전화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은 또 뭐 스님 만나러 온다고 또 올 것 같아. 귀찮아가지고 스님이 고민 끝에 저기 겐지스 강가 가가지고 거기 가면 해골 부스러기 많으니까 사람들 화장하고 남은 거 그거 좀 탁 주워가지고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이제 스님이 죽어버렸다. 산사태로 죽어버렸다. 그러고 이제 유골함도 보냈어. 절로 보내고 신문에 또 광고도 내버렸어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님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지. 저는 열심히 혼자 조용히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때? 이제 49제 모시고, 또, 뭐 일주기 되면 일주기 모시고, 계속 제사 모시고, 그러고 있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내가 죽었다 생각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죽은 거고 살아있다 생각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국공포로로 잡혔던 탈북자가 계셨는데 가족들은 전사 사망신고서 전사통지서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생각해요? 안 죽었다 생각해요? 죽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47년이 지나서 탈북을 한 거야. 근데 가족들은 아버지 당연히 죽었다 생각하고 어때요? 제사를 47년간 매년 제사를 모셨어. 그래 관청에서 나가가지고 이번에 탈북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고 통지를 하러 이제 집에 갔단 말이에요. 믿어 안 믿어 처음에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아버지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슬펐어? 안 슬펐어? 슬펐죠. 근데 실제로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 그러니까 슬펐던 게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죽어서 슬펐던 게 아니고 죽어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픈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부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겠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에서, 전도된 생각, 망상, 이 생각에서 어리석음, 무지, 모순에서 탁 내가 순간 벗어나버리면 환해지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또 내가 탁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괴로워지는 거예요. 도리가 좀 이해가 되셔요? 네. 안 되셔요? 근데 스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중생이라서 벗어나지지가 않네요. 그 얘기는 벗어나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야? 벗어나기 싫다는 얘기야? 벗어나기 싫다는 얘기야. 그럼 그대로 사세요. 아 뭐 괴롭고 싶다는데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어? 행복해지고 싶어 해. 그냥 괴로운 채로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그래. 그죠? 괴롭게 사세요. 좋겠어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울으세요. 많이 울어. 그러니까 우는 것도 부모님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적당히 울어야지. 그거 불효거든요. 불효잖아. 이제 유교 같은 데서는 뭐 이제 조금씩 울어줘야 뭐 곡도 하고 해야 효도라고 하는데 유교는 이제 산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근데 망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망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 생각해 봐. 죽었다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은 죽었다 생각하고 저기 앉아 있다 생각해 봐. 저기 유패 위에, 유패, 저 유패 때 위에 있다. 내가 앉아 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엉엉엉엉 하면서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싶겠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독경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겠어. 예? 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는 거잖아 다. 그래서 우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기도도 다 내 욕심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꼭 뭐 제가 49제 때 보면 우는 자손들 있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딱 뽑아 보니까. 살아있을 때 꼭 불효한 것들이 울어. 보면은 대부분 그래.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살아있을 때 꼭 어머니 속, 응? 속 마음 아프게 하고 속 썩이고 이런 자식들이 보면 49제 때 와가지고 유달리 막 울어. 막 이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운다. 어?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망자가 그 모습을 봐봐. 그러면 망자는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엉엉 울고 몸부림 쳐서 울어서 어머니가 살아 돌아올 것 같으면 그렇게 울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몸부림 치고 운다고 어머니 살아 돌아와요? 99.9%가 아니고 100% 못 오시잖아. 죽은 사람은 이제 갈 길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길이 엄청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라는 거야. 부처님 말씀이 그래. 망자가 혼자서 가는 길은 엄청 험난하고 천길 낭떠러지, 만길 낭떠러지 길이라는 거. 위험한 길이야.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자식이 자기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 망자 마음이 슬프겠어, 안 슬프겠어? 마음이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흔들리지. 만길 낭떠러지에 마음이 요것만 흔들려도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떨어지지. 그러니까 살아서도 불효, 돌아가셔서도 불효. 그러면 안 돼. 불자가 돼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머님께 공덕이 되는지 이제 돌아가셔버렸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상태에서 제일 공덕이 되는 일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게 몸부림치면서 우는 거죠? 그거 제일 큰 불효라고. 근데 그거 효도라고 생각하나 봐. 다들 그래요. 막 울어. 막 입관식 하는데 옆에서 입관도 못하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울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 딱 들어보잖아요. 그럼 제일 속썩인 놈이야, 그 놈이. 제일 속썩인 놈이 제일 슬퍼해. 그냥
그 장례까지 방해를 한다니까, 그냥. 조용히 가시고 싶어 하는데 막 그것까지 막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울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울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돌아가신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공덕이 될지를 생각해서 그걸 하시라는 거야.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응? 그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자식들 봤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고 밝고 환한 모습 보고 싶겠죠? 어? 어두컴 크으 칙칙하니 그리고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 보고 싶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절에 와서도 좀 웃고 활발하고 밝아야 되는데 절에 와서도 칙칙하니 뭔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좀 웃고 활발하고 밝고 그러시면 좋은데 절에 와서도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늘 그냥 늘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효도는 밝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그러시다. 최고의 공양이 밝은 모습이야. 그냥 웃고 그냥 밝은 모습. 여러분들이 그런 공양을 하시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하셔야 돼. 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참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길, 또 참으로 가족들을 위하는 길. 예. 여러분들이 이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 잘 벗어나지지가 않아. 그만큼 내 생각, 내 거, 나를 고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탁 내려놓는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시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또 경계에 팔려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려가지고 내가 또 사로잡혔구나 이걸 탁 깨닫고 즉시 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탁 벗어나시면 된다.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그 다음엔 더 벗어나고 연습하시면 차츰차츰 어때요? 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한번 연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더운 여름 또 마무리들 잘 하시고 요즘에 또 환절기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절기 돌아오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들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또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